서브 역시 김영미입니다. 김영미 선수의 서브. 곽유화, 백채린 넘겨줍니다. 아, 어렵네요. 살리지 못했습니다. 16대 13이 됐습니다. 장은영 선수의 서브. 저 선수들의 표정이 모든 걸 다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장은영의 서브 에이스. 장은영 선수. 네, 장은영 선수 서브가 제일 강하고 안정성 있고 예. 좋은 서브를 구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지금 김영미 쪽을 누렸는데 자, 한 번 더 갑니다. 장은영의 두 번째 서브. 이번 잘 받아줬고요. 2단 넘어갔습니다. 성공. 지금 이영주 선수가 지금 잘 때렸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왼손을 공격을 구사하니까 볼이 오면서 바로 때리잖아요. 어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팀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 뭐 대구 여고에서도 이제 두 팀이 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도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많이 또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에는 길었네요. 빠졌어요. 강하게 지금 자신 있게 때렸는데. 네, 손바닥에 예. 볼을 감지를 못했어요. 네. 그냥 강타 그냥 딱 때렸는데 아웃이 나갔네요. 18대 14가 됐습니다. 고양시 A팀이 이제 분발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제 사실상 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 점수를 좀 잡아내야 됩니다.